안녕하세요.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전에 진행했던 튜토리얼인 글자를 이용한 감각적인 포스터를 만드는 튜토리얼의 옥테인 버전입니다. 이전에는 레드시프트로 영상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프트 유저분들이 옥테인을 사용하고 계실 것 같고 또 첫 렌더러로는 레드시프트보다 옥테인이 접근성이 높을 것 같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레드시프트 버전의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단순해 보일 수 있는 타이포그라피로만 이루어진 포스터들을 3D 툴의 굴절을 활용하여 더욱 시선을 사로잡아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모션까지 줘서 여러 미디어에 노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튜토리얼을 위해 비주얼리즘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간단하게 16:9 비율로 포스터를 만들어 보았는데 아무래도 폰트의 종류나 글자의 배치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훌륭한 타이포그래피 포스터라도 굴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카메라를 만들어주시고 위치를 전부 제로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플레인을 만들고 사이즈를 16:9 비율로 맞춰줍니다. 플레인을 카메라에 딱 막 들어오게 위치를 맞춰주고 적당한 HDRI 하나를 불러옵니다. HDRI는 굴절에 많은 방해가 없도록 무채색에 요소가 적거나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인에 이미지를 넣기 위해 디퓨즈 매터리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와 디퓨즈에 넣고 에미션에도 넣어줄 건데 최대한 HDRI가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텍스처 자체로 빛을 생성할 것입니다. 적당히 밝기를 조절하고 이제 굴절의 주체가 될 도넛 모양의 오브젝트를 불러와 배치하고 세그먼트를 늘려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더욱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세그먼트를 더 늘릴 수도 있지만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렌더 타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넓이를 조절하여 배치해주고 스페큘러 매터리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만 넣어도 벌써 굴절이 생기고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노드 에디터를 들어가서 인덱스를 만져줍니다. 인덱스는 흔히 IOR이라고 말하는 굴절률을 의미하는데 쉽게 설명해서 IOR 값 1이 공기라고 생각하시고 값이 높을수록 굴절이 비례합니다. 그리고 디스퍼션도 조절해 줄 건데 디스퍼션은 흔히 굴절을 통해 빛의 산란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프리즘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IOR이 어떻고 디스퍼션이 얼마를 줘야 최적의 굴절을 나타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자유롭게 수치를 바꿔보고 움직여보면서 보기에 이쁜 값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IOR 값을 보여주는 사이트들도 있지만 꼭 유리라고 1.5를 입력하고 물이라고 1.3을 입력하기보다는 사실 이쁘면 장땡이니 열심히 움직여보시고 얻어걸리도록 노력해봅시다. HDRI도 움직여보고 오브젝트의 위치와 크기도 변경해가면서 최적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전 너무 두꺼운 게 별로인 것 같아서 조금 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치도 이동해 보고 다른 부분도 굴절이 이쁘게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매터리얼을 세팅해 놓으면 다른 오브젝트를 불러와 매터리얼을 적용하여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물론 키를 잡아서 오브젝트가 움직이도록 할 수 있겠지만 굴절이 우연하면서 아름다운 부분이 생기듯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바이브레이트를 적용하여 제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걸어주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며 굴절을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